그렇습니다. 네. 이민영의 좋은 수비. 이민영 선수가 올라가, 사실은 올라가.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. 이동원이 떨어뜨려졌습니다. 넘어졌어요. 근데 지금은 청주의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. 네. 지금은 네.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네.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중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. 네. 계속해서 이 강릉 시민축구단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요. 네, 지금 굉장히 청주의 PK가 선언이 됐습니다. 키커는 이풍범입니다.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.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PK로 득점을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역전골 기회 이풍범. 자, 이풍범 갑니다. 이풍범 슛 들어갑니다. 네.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 FC 스코어 2대1. 네, 이풍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. 네. 네, 유청인 선수는 PK를 비록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풍범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청주의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풍범 본인의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. 네.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 선수의 활약을